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주신 건데 봐야지. 에? 내가 대단하냐고. 대단해. 자, 이러면 뭐 말을 못하겠다. 마이너스 x 두고 있나? 마이너스 8. 그니까 봐라, 내 멀티가 안 되니까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죠. 이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 수분 안 한 거지. 수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5, 3. 아시겠지? 안 한다. 정답이 뭡니까? 자, 보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루트 3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거 내가 확보로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상태에 두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유리수라는 거 없어요. 그렇지! 개수가 지금 2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발생했다 맞죠? 개수가 유리수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 1 플러스 루트 X에 넣어보라. 지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넘어가. 넘어가래. 넘어가. 괜찮아? 필요 없다. 자, 일단 봅시다. 그래, 우리가 이걸 많이 했으니까. X제곱. 자, 절대값이 저기 2일 때 양이 어때? 그렇지. 요거는 내가 절대값을 뺏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호가 필요해요. X-2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치. 0일 때는 그냥 큰 데가 갖다 붙이고, x-2가 또 뭐일 때? 0일 때. 그러면은, 요때 식이 발생하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x제곱이 되고,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죠. 그럼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2는 0 된다, 맞죠? 그럼 얘는 풀어보면 x-2는 0이고, 근이 지금 뭐랑 뭐가 나왔어? 저거. 어, 저거랑? 저거는 알다 맞죠? 근데 그치 아이고 잘했어. 조건을 걸고 내려온 거죠. 네. X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조건에 해당하는 해만 맞다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요때 실도 다르게 나오겠죠. X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8으로 나오겠네. 그럼 여기다 그냥 플러스 만들어버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니까 마유, 그 다음에 X 풀상 X 마이. 그러면 X가 그치 마이너스 3일 때랑 원래는 X가 2일 때도 나오는데 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답이다. 괜찮죠? 투이지하구만.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너 이거 떨어뜨리는데 엄청 눈부셔지 여기. 뭔데 저거 빨지 알아? 이거 왜 지렸어? 상고를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6, 12인 직사각형 모양에 땅의 폭이 X미터로 일정하도록 D자로 잔디를 깔려고 한다. 잔디를 깔려지 않는 낭의 넓이가 78이다. X 뭐게? 자, 이 이렇게 알기는 이게 X면 얘도 X겠지? 2X, 12 마이너스 2X. 그래. 얘는 16 마이너스 뭐? 뭐? 요것도 X잖아, 요것도 X. 왜요? 아, 맞네. 오케이. 78이라는 넓이는 어떻게 찾는 거죠? 저거 봐. 78이다, 맞죠? 그럼 이걸 그냥 전개해볼까? 네. 할 필요도 없다. 그니까. 뭐 하자. 괜찮나? 아니요, 합시다. 올려. 네, 답. 올라와. 아니야. 다 봤어요, 아까 그것도. 자네가 12 곱하기 16이 몇이야? 아무도 안 하고 누구죠? 뭐라고? 192라고? 192라고? 와. 과연 아닐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맞았겠지. 아니에요. 진영이에요. 진영이 아니에요. 네, 맞나? 맞네. 우와, 맞네. 오, 천재다, 천재. 마이너스 3. 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마이너스 36이나 마이너스 10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슨 X? 48. 옳지. 야, 역시 또 천재다. 야, 천재다, 천재. 이게 마이너스인데. 왜?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EX제곱. 다음에 78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8x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맞죠? 말이 되는 것만 내셔야 돼요. 아, 일단 푸시다, 푸시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78 넘기면 뭔데? 154? 154. 114래요. 그럼 일단 2로 나눌게요. 28x 플러스 57이다, 맞죠? 그럼 57은 뭐를 나눠야 나오는지 좋아요. 3. 3이랑 21이랑. 그렇지. 그럼 뭐가 나뉘겠어? 아니다. 3. 아니다, 아니다. 저 아니다. 3 되는데? 3이든 3? 3, 9, 27. 어쨌든 간에 답은 뭔 거야? 3. 19가 가능해, 안 해? 저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니까. 13이랑 곱해 보세요. 13이랑. 안 되고, 안 되고. 얘 모르는데, 57 맞나? 아닌 것 같아. 맞는데? 57 맞는데? 우리가 지금 57 13이랑 했는데, 13이랑 뭐지? 13 방금 했지, 내가. 그 찾기 힘든 숫자가 몇 개 있는데. 17 해봅시다. 어째? 57 맞다고? 나는 일을 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빼면 몇이야? 24. 맞나? 맞는데? 250, 274. 그럼 우리 집 인수분해를 못 한다면 그럼 뭐처럼? 그냥 곱씩 씁시다. 아, 그래, 그냥 곱씩 쓰자. 오? 그냥 곱씩 쓰자. 미쳐버려, 진짜. 12 풀바루트 144에서 57 빼면 몇이야? 빨리 계산해봐라. 87. 87이래. 아, 힘이 안 되는 거였네. 그럼 뭔 거야? 나 몰라. 네가 했잖아. 가운데가 힘이 뭐니? 48. 뭐 48이라고 오면 당연하게 있잖아. 44. 44. 아, 누가 48이라고 했냐. 네. 자. 그럼 아까 그 정하니까 이 영상 넘어서 카페하고 있었겠다. 가자. 맞죠?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자, 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K의 값은? 그거 판별식. 와우. 자, 이 차방정식 이렇게 길수가 뭔지 모르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근에 대한 무슨 조건을 걸어놨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무조건 크기만 해야 되는 거다, 맞죠? 얘는 5니까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 뭔 거야?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무엇인가? 그 모르겠어요. 자, 이 차방정식 저거의 중근을 가질 때 이 차방정식 저거의 근을 판별하면,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온 조건부터 일단은 풀어봐야 돼. 연마가 근을 가진대요. 근치 판별식 0이 나와야 된다, 맞죠? 근데 얘가 A니까 그냥 판별식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뭔 거야? a 플러스 6, a 마 2는 0이 나왔죠? 보 있어? 2! 그치, 왜 2야? 2의 실수. 그치, 지금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양수라고 돼 있네. 그럼 마류는 안 되고 a는 2라고 정해진 거 나왔죠? 그럼 바꾸었네. 얘 2x제곱 되는 거고, 얘는 2x되는 거고, 얘는 3 되는 거죠? 이만 판별식 쓰면 끝나죠? 얘는 무슨 판별식 쓸 수 있어? 자, 옳지. 그럼 뭔 건데? 1 마이너스 6. 0보다 작네. 그러면 무슨 근이라고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호근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갑시다. 자, x에 대한 2차식. 자, 여기서 걸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방금 내가 읽은 것 중에서. 아, 잘했어. 2차식이랬는데 x제곱 개수가 미정 개수를 포함하고 있죠? 요새는 바로 그것을 가자. k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걸 걸고 그 다음 걸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달라라라라라가 뭐가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2차식이 아니면
0.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k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k 플 1 k 플 3는 0이 나와야 돼요. 왜요? 이거 짝수 짝수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아, 그 말이에요. 네? 고맙다 고맙다. 요시 요시. 그럼 뭐야?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몇 개인 거예요?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그치 12는 0이죠. 이게 너무 근데 쉽긴 하네. k가 마이너스 1을 안 걸어서도 풀리던 문제네요. 일단 이거 푸시면 됩니다. 저 근데 꼭 걸으셔야 돼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뭔 거야? 근과 개수 마이각이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죠? 3으로 뛰고 알파 베타는 1이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뭐 하는 걸 알고 있죠? 홍분수 역시 홍분수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쌈스 베타 쌈스 이게 몇이에요? 1이니까 그게 무시하면 되는 거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이랑 뭘 빼는 거야? 3 오케이. 그리고 완전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3은 27이고요. 3이고요. 3이고요. 풀 수 있겠죠? 갑시다. 뒤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이거는 등과나 기술 관계를 푸는 것 같기는 했어. 여기까지 문제에서. 근데 갑자기 밑에서 그 근에 대한 2차식이 나와있죠. 이거는 그 근과 기술 관계보다는 알파를 그냥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하는 문제예요. 이해봤어? 이게 근이라는 거는 x에다 알파를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집어넣어. 그것부터 문제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일단 0이어야 되겠네. 이해가요? 근데 저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적혀있죠? 그럼 내가 이걸 좀 전진시키려고 하니까 총 9개의 항이 나와서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차수를 낮춰줄게요.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어? 4라고 할 수 있네?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만큼만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4랑 알파랑 1이 되어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갔어? 오케이.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잖아. 4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럼 다시 써보면은 5 마이너스 알파랑 5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이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별. 그치. 뭔 거야? 근데 이거는. 아, 일단 그냥 정계에서 풀게요. 정계에서 풀면은 뭔 거야? 25. 25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계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의 곱이 지금 몇이야? 합이 합이 몇이야? 2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럼 25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몇인 거죠? 3번. 몇이 나오는데 이 식을요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근이 얘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라네. 그럼 얘는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인수분해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두 분의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거 이해했어? 그럼 얘랑 얘랑 계속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뭐가 비슷한데? x에 5 넣으면 x에 5를 대입한 값이 얘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25-10-4를 이끌어내도 괜찮아요. 이해갔어? 오케이. 이게 혹시 그 실력 전에까지야? 넘겨봐. 아니, 참 나왔어요. 실력 전에. 그래요.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저거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갑자기 두 근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이 나오면은 알파랑 베타를 일단 뭐 할 걸 알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는 걸 할 수 있는
모양에서는요 K-3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게 뭐 오래요? 여기서 그거 한 거 그치? 합이랑 곱이랑 차의 관계식은 한 개밖에 없다 했어요. 내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 거야? 이거에다가 플러스 4. 그치? 이거 말고는 합곱차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식이 없어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라고 했고,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4k마 1이 되는 거고. 왜 5예요? 제곱이 5잖아.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얘 풀 수 있겠어? 양수 k 값이 전개시키셔가지고 인수분해가지고 딱 양수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자, 이 차방정식 전마의 두근의 비가 2대 3일 때, 그럼 이렇게 2대 3이라고 두면 내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2대 3이라는 거를 살아있는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몇 x 뭐 x보다는 좀 다른 거 a 뭐 알파 이렇게 두는 거죠.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생각은 뭐지? 그럼 뭔 거야? 2알파랑 3알파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네. 말하고 할까? 얘 인수분해 되죠? 마음아 이렇게 어떻게 돼? X 마 K 그러면은 한 놈이 뭐 뭐야? 1! 아 근데 뭐가 1인지 모르니까 해야겠다. 모든 실수 K의 값에 곱을 구해라. 아 이때도 되고 저때도 되는 걸 둘 다 해야 되네. 네. 아이고. 자, 첫 번째 경우 해볼게요. 2알파가 1이라고 해봅시다.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경우는 뭔 거야? 3알파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알파가 1이 되면은 알파가 뭐가 됐단 얘기야? 2분의 1이 됐단 거고, 그럼 근이 한 개가 뭐가 되냐면 2알파에서 1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뭐가 나와?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얘가 당연히 K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얘가 알파가 몇이라는 건데?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 1이랑 3분의 1 곱하면은 3분의 2랑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K라는 거는 당연히 연마가 되는 건 거지.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이다 1 아니면은 그거 계산하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1만 두 개 더하면 5알파 되는 거죠. 5알파는 뭐가 나와야 돼? K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두 개 곱하면 뭐야? 6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일단 두 다 알아보세요. 두 다 곱하면 그냥 K 이렇게 되는 건 거네.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지금 K 자리에 6알파 제곱을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운 연립이어 보인다 맞죠? 그럼 집어넣어 보면은 뭐야?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되네. 이해갔어? 그럼 뭐야, 여기서도 일단 알파가 두 개가 튀어나오네. 아까처럼 뭐 2분의 1이랑 3분의 1이 아마 나오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K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닌데 뭐가 아니야? 2, 3이고 1, 1이고 마마고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 K에 대한 이차방식을 유효한 게 너무 좋아. 너 만약 앞으로 쓰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알파가 두 개가 나오죠. 맞아? 알파가 두 개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 내 말 한번 잘 들어봐봐.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이라는 거는 지금 알파는 두 개이기 때문에 K가 또 두 개예요. 지금 여기서 봤듯이. 그럼 그거를 쌤이 K1이랑 K2로 한번 구분해볼게. 일단 들어보세요. 그럼 요때 맞물리는 알파를 알파1이라고 요때 맞물리는 알파를 알파2라고 할게요. 어쨌든 값은 받은 거니까. 이해갔어? 근데 나는 여기서 알파1이랑 곱을 구하려 했는데 알파1이랑 알파2의 곱은 내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왜냐면 이건 이 차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알파1이랑 알파2는 뭐라고 했는데 6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건 거죠. 이거 이해 안 갔지? 갔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사실은 K1, K2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야. 이해가?
그럼 K1, K2라는 거는 여기다가 K1을 하면은 한 개는 6알파1의 제곱이라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K2 같은 경우는 6알파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36알파1, 알파2의 완전 제곱을 쓸 수 있는 건 거네. 그럼 뭐야? 알파1, 알파2는 방금 몇 시로 나왔어? 6분의 1이니까 넣으면은 36분의 1이니까 또 1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이 나중에 너희가 조금 더 이거 수상을 벗어나서 수투 뭐 미적분을 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계수를 두고 다른 곱을 찾아내서 거꾸로 접근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얘를 일단 알아두셔야겠죠. 얘 좀 써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지금은 노가다고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현명해요. 써라고요. 네네. 써주세요. 이해 안 가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해 안 가면 얘기해 봐. 형아 이거 써라. 예쁘게 써주세요. 예쁘게. 자, 일단 그럼 출발은 몇의 제곱으로 출발해야 돼?
X 제곱으로 출발해야 되죠. 그럼 모르는 거는 여기랑 여기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세워놓을게요. 그럼 이 A라는 거는 두 분의 뭐랑 관련 있는 자리야? 합이랑 관련 있단 말이에요. 그럼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6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거다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인데? 그치, 그럼 몇인 거야? 1이네? 마이너스 A네? 그럼 A는 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안 해도 되겠죠? B는 곱해갖고 하면 되겠죠? 3 마이너스 알파랑? 자, 3, 2, 1 가자.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의 한 근이 자, 3 플러스 루트 5네. 이거 보면은 무슨 근이 생각나야 돼? 켤레. 그렇지, 켤레 근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수근의 켤레 근이 되려면 유리수가? 그렇지,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은 유리수 확신됐고 A랑 2B는 원래 모르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유리수 AB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야. 3은 누구도 근이야? 넘어가 넘어가. 마이너스 루트 5도 근이 되는 건 거죠. 그럼 두 분의 합이 몇이죠 지금? 6! 6이니까 A가 뭔 거야? 마유. 마유. 곱해갖고 2B 구하면 되겠죠? 너무 쉽다. 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원, 원, 원. 자, 쌈, 쌈. 자, 자. 여기다 주문을 쓰는 거야. D에. 자, 이소라. D는 0이다. DD0. 어, D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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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에 판별식이 0. 그렇지. D의 D는 0이다. 이게 우리 주문입니다. D의 D는 0이다. D의 D는 0이다.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그리 쉽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리차순 해가지고 인수분해했던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리차순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 그냥 내가 하나 치고 그러면은 우리 뭐에 대해서 내리차순을 볼까? X, X. X에 대해서 해볼게요. X제곱, 그 다음 X1차항 이렇게 있네? 뭐야? Y-1. 옳지. X. 그 다음에 내가 내리차순한다는 거는 상수항을 한 묶음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묶어야 됩니다. 아, 그치. 뭐라? 6Y 제곱, 7Y 플러스 K.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돼야 1차식의 부분이 인수분해된 거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인수분해를 원래 시키잖아. 이 k라는 숫자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내가 마음을 지어내는 겁니다. 어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 y-이라는 걸 만들어내줘야 요렇게 예쁘게 1차식의 두 1차식 부분이 인수분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미정계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인수를 찾는 방법이 거꾸로 접근할 때는 해를 그냥 구해버리죠. 해를 한번 써볼게요. 묘식에서 근의 공식으로. 자, 근의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x라는 근은 어떻게 생긴 모양? 뭐 분의? 2분의.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플마 루트 정제곱. 자, 이게 여기 D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게 첫 번째 D겁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일단 판별식의 제곱, 아 판별식은 y-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 4, 6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y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근데 이게 지금 요 D를 의미하는 건데 얘가 어떤 모양이 나와야 1차식으로 나오냐면 이 x조차도 y에 대한 1차식으로 풀려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y 플러스 1이 됐고 뭐 x가 뭐 3y 플러스 5가 됐다 칩시다. 요렇게 나와줘야 이게 인수분해가 아 x가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요거 부호바꿔가지고 요렇게 하나 써주는 거고 요거 부호바꿔가지고 요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까지 봤어? 오, 잘했어.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계산돼서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루트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 진짜 봤어? 오, 잘했어. 그 말은 요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루트가 루트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요 식의 D가
D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D에 완전대로 수리 된다는 거는 이 D에 D가 0이 되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너무 잘한 거야 너희? 자 그럼 이 식을 써보자. 얘 일단 저기를 해야 뭐 판별 시 쳤던 거 말도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노가다니까 그냥 하세요. Y제곱이랑 시끄러. 24y제곱이니까 몇 y제곱인 거야? 25, 25y제곱이죠.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28y니까 마이너스 30y네. 여긴 1이랑 여기는 플러스 4k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아? 요 식의 판별식을 써주는 거야. 이게 D예요. 첫 번째 D. 이거의 D는, 요거의 꼬리 D는 뭐예요? 0. 아니. 0. 시끄럽고. 얘 절반에 완전 되고 2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25 마이너스 100이가. 네, 100. 100 맞나? 100K. 아, 추워요? K가 2. 있다. 그렇지, K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꼭 써보세요. 이거 안 써도 되겠나? 넘어갈까? 혹시? 넘어가도 돼? 경환이한테 쓸 시간을 좀 줍시다. 경환 왔어. 가자. 쓸까? 어, 쓸까? 괜히 너가 지금 너가 눈치 봐가지고. 뭐라고요? 아니야. 자, 보자. 주변에 눈치 같은 거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아, 맞나. 자, 봅시다. 소라와 민영이가 2차 방정식의 일시제곱 저거를 푸는데, 소라는 뭐를 잘못 봤대? 맨날 이게 잘못 봐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이 말은 사실 뭐를 대표하고 있는 거냐면, X제곱의 개수랑 뭐는 잘 봤다는 거야? 어, 상수와는 잘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쓸만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민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라 했으면은 뭐랑 뭐는 쓸만해? X제곱 개수랑 누군 잘 본 거야? X의 개수는 잘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얻었대. 그때 1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올바른 근을 구하래요. 네, 이거를 잘 봤다는 거는 지금 A랑 C는 쓸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근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 AC랑 관련된 이 두 근에 뭐가 있죠? 곱은 쓸만한 거야. 이마대 곱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10인데 그건 우리가 계수에서 뭐 근에 뭐라고 읽는데? A분의 C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소라가 잘못 봤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푼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민혁이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잘 봤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얘는 어쨌든 A랑 B는 쓸만하다는 건데 요거는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두 분에? 4. 그치. 두 개 나와서 하면 몇이에요? 마사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옳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거죠. 그럼 나는 식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원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서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식이었는데 마이너스 12가 A분의 C라는 거는 마이너스 12 A가 C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4A가 B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거를 미정계수가 A만 남게 바꿔버리는 거야. AX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 넣어? 4A.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는 0대죠. 그럼 뭐야? X. 아니 뭐야. 고마워.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한 개 남았죠? 자, 이것도 조금 이해를 동반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자, 이거는요. 내가 요 방정식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내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근의 의미 자체가 x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 이 뭐 하는데? 자. 1월 9일. 쌤, 오늘 저희 누나 생일. 아, 진짜? 아, 어제 들었어, 수경쌤한테. 근데 제사가? F 뭐야? 알파. 뭐 준비했나? 뭐요? 선물. 아니요. 생일이지.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어때야 돼? 0.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그런 식인 거야? 해를 내가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와! 어이구! 뭘 나눠야 자. 근데 이 fx가 f3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냐? 조용히 하잖아. 쟤 알파 나눠야 될까요? 자, 조용히 왜 봐. 이거 뭐야? 왜 쓰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이 X 대신에 3X 플러스 1을 넣으면 요 틀은 똑같은 거야. 개수는 똑같다 봐야 돼요. 근데 X 대신에 3X 플러스 1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3X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만 나온 거야. 틀만 똑같은 거죠. 전기를 안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온다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통째로 알파가 되면은 똑같이 Aα 제곱 더하기 Bα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나야 되는 거야? 0. 0이 돼야 되네? 그럼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가 그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이 언제냐면 3X 플러스 1이 알파가 됐을 순간인 거야. 우와. 잘했어. 자, 그럼 이게 0이면은, 아, 첫 번째 근은 일단 3X 플러스 1이 알파일 때 나와요. 근데 근은 X의 값이잖아. 여기서 X를 풀어주면 되는 건 거야.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3은 3분의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3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순간? 베타가 되는 순간도 근이 되겠죠. 왜냐면 등식이 성립할 테니까. 그럼 얘는 X가 뭔 거야?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인마 두 개 더하는 게 두 분의 합이 되는 거겠네. 이게 두 분이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3분의 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알파 이씨! 1 몇인데? 1. 그치, 보니까. 5, 1. 그래. 이해 갔어? 수빈이는 이거.